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들,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연간 이 계획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제 증권사 측에서는 삼성 SDI가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조 6,100억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진출 소식이 들린다면은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지 않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 장중한때에는 5만 4천 원대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대출 규제도 있었고 증시도 불안했고요.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간 7,900억 원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카카오톡이 성장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월간 순 이용자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는 여전한 호재다라는 의견들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어제 장 막판쯤에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3% 가깝게 뛰었는데요. 잠정 실적 발표를 연기함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 LG의 리콜과 관련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려는 사실이 되었지만 사실상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조 7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가전과 TV 쪽에서 호조세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GM 볼트 리콜 충당금이 4,8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함께 내놓으면서 어제 LG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분할안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관과 개인 주주의 99.95%의 찬성률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할된 각 기업들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AI와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사 탈바꿈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2025년까지 매출을 22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ICT 투자 전문사로 거듭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2025년 순자산가치를 무려 75조 원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